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동형모의고사인데요. 이제 문제를 다 아마 다 받아봤을 텐데, 자, 제가 이제 해볼 건데요. 이제 하기 전에 내용 자체가 이제 꽤좀 길어요. 세법도 이제 문항수는 작은데, 어차피 제가 공부하는 시점이니까 이제 공부하기에서 좀 문제를 좀 제가 길게 내봤는데, 자, 이제 하나씩 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이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첫째.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유상거래, 쉽게 매매가 된 거죠. 원인으로 주택입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되었네요. 자, 할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다는데 잘못됐죠. 왜냐면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10%가 붙고, 요 20%가 붙는 건 지방교육세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네, 취득세 부가세인데, 이 취득세 부가세는 둘로 구분하죠.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납부할 때 붙는 부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감면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개인데, 일단 감면될 때는 무조건 20%죠. 아,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이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럼 저는 이 감면보다 납부할 금액만 보면 돼요. 납부할 금액. 자, 두 가지가 붙는데, 첫째는 뭐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두 번째는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가 붙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두 가지가 붙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출돼요. 그럼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 세액에 대해서 저희가 10%만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교육세인데, 요거는 형태가 둘로 나눠지죠. 요게 일반적인 취득이냐, 아니면 주택의 유상 취득이냐로 둘로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적 경우라면 이렇게 돼요. 취득가격 곱하기 취득세에 표준 세율에서 2%를 빼죠. 빼서, 자, 금액이 산출되면, 이 산출된 이 금액에 대해서 20%만큼을 부과하게 돼요. 단, 주택이 유상취득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취득가액은 똑같아요. 취득가액 곱하기 해당 주택의 세율에 50%를 곱하죠. 곱해서 마찬가지. 금액이 산출되고, 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20%만큼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이니까 20%가 붙는다고 하죠. 자, 1번 답이고, 2번. 자, 등면허세를 감면받으면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데, 참고로 감면받으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됩니다. 세 번째, 재산세 납세자는요.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대신에 요 지방교육세는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죠. 네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한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납부할 금액은 부가세가 있지만 감면받는 금액은 부가세가 없죠. 5번, 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경우,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돼요. 대신, 이 양도세는 이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가죠. 2번은 저희 시험에 간혹 잘 나는데, 다음 중,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두의 공통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냐 되는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기업, 미음, 비읍이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답은 2번이에요. 다만, 그 외걸 얘기하면, 자, 니은번, 자, 지방교육세. 얘는 취득과 보유 시 공통된 세금이죠. 세 번째, 인지세. 이건 취득과 양도 시 공통된 세금이에요. 또네 번째, 지방소득세. 이건 보유와 양도 시에 공통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공통된 것도 존재하죠. 정답.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3번 갑니다. 다음은 국세기무법상 제2차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이다. 자, 틀린 것은 1번. 자, 법인에 부과된 세금. 자, 법인이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법인세가 있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을 텐데, 자, 그 세금은요, 출자자인 과점주주가 이천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때 과점주주는 주식을 50%를 초과하고 그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해야 되죠. 정확하네요. 두 번째, 자, 이천납세의무는요, 납세무자에게 조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부조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가름에서 납세자와 관계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는 거죠. 즉, 가령 제가 세금을 못 내면 저와 관계 있는 그 누군가가 세금을 대신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천납세의무인데, 요 대신 내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 이제 이천납세의무가 있는데, 두 가지 차이점은 안 냈어요. 제가 냈을 때 제가 세금 낼 능력이 있었건 없었건 일단 안 냈을 때 상대방이 대신 물면 얘는 연대납세 의무자가 돼요. 근데 제가 세금 낼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 냈어요. 이때에 그 상대방이 되면 이건 이천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지금은 전부 다 내가 세금 낼 능력이 안 돼서 못 냈을 때 대신 납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시는 청산인 혹은 자녀 재산 분배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있게 돼요. 자, 4번이 정답인데, 자,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사업 양수인이 이천납세를 저해하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던데, 아까 1번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아까 법인은 법인세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낸다 했죠. 근데 4번은 이제 개인사업자예요.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건 뭐예요? 그죠? 역시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두개 대해서만 이천납세가 있지, 마지막에는 양도소득세. 이건 그 양도자, 사업자, 양도한 자의 개인적 세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천납세의무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5번. 과점주주 및 무한책임사원이 납부할 조세에 대해서는 그 법인이 이천납세의무가 돼요. 1번하고 반대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법인이 못 내면 누가 대신 내요?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못 내면 누가 대신 내요? 법인이 대신 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돼야겠네요. 자, 이제 문제 4번 가볼게요.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죠. 옳은 거. 맞는 건데, 첫째. 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 이제 개별 공시지가, 뭐 이건 전부 다 시가 표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금년도 뭐 2017년이면 이 정부가 부동산 금액을 매년 고시해요. 매년 금액을 공시, 뭐 고시 같은 얘기인데, 주택가격은요, 정부가 이 주택가격은 매년 4월 달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집값을 번지수별로 다 정부가 그 금액을 공시해요. 또 토지는요, 토지 금액은 정부가 매년 5월 달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금액을 고시해요. 혹은 공시합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죠. 자, 근데 그럼 주택 금액은 4월, 자, 토지는 5월인데, 자, 지금 현재가 2017년 3월 달이라고 한다면, 현재가 3월 달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적용할 공시지가나 이 주택가격이 공시가 돼 있을까 안돼 있을까? 안돼 있겠죠, 그죠? 안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아직 안 됐다. 그럼 이렇게 해야지. 현재가 3월 달이고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아직 금년도께 정해진 게 없다 이거예요. 정해진 게 없는 걸 보고 이렇게 불러요. 결정 공시 안 됐다. 결정 공시가 안 됐다. 즉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정 공시가 되지 않았다. 이게 있고요. 자, 이제 9월, 지금 이제 9월 달이죠. 자, 9월 달인데 오늘 제가 주택을 하나 졌어요. 주택 하나를 신축을 합니다. 자, 원래 주택가격은 매년 4월 달이 되면 그 금액이 공시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9월 달인데 오늘 주택을 졌어요. 오늘 짓게 되면 이 집은 오늘 생긴 거예요. 오늘 생겼으니까 정부는 4월 달에 이 집이 없었으니까 이 집값을 공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 이제 올해 생겨서 정해진 게 없다. 이걸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외에 같이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 정했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직전 연도에 썼었던, 직전 연도에 적용했었던 금액을 사용하고요. 공시 안 됐다?
이때 없었던 거니까 금액을 정해야죠.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금액을 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공시가 안 됐다고 했죠. 자, 공시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액을 산정해야 돼요. 산정.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거지, 직전 연도 금액에 의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두 번째. 자, 부동산에 있어서 공부상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하면 그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서 부과죠. 항상 무슨 현황? 사실상 현황에 의하게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개수합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합니다. 우리 여기서 증가되면 그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내용 맞는데 단 괄호 안에 신축과 재축은 포함되지 않죠. 이 신축이나 재축되면 건축비, 건물 가격 전액이 과세가 되지 증가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증축이나 개수, 지목 변경 등에 대해서만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고급으로 확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입니다. 아예 1개월 내에 고급으로 확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했다면 중과된다. 얘도 그럴싸한데 이게 1개월 내가 아니고 30일 내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 중에 두 가지입니다. 고급주택하고 고급오락장, 이 두 개는 30일 내 용도 변경을 하든가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중과세 하지 않게 됩니다. 5번,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받기 전에도 기한을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징수 받은 후가 아니고 받기 전, 즉 결정통보 받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개월, 최고 6개월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건 정답이 맞는 거네요. 2번이 되겠죠. 2번. 자, 5번 갑니다. 다음 중 취득세에 과세 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1번. 자, 취득식 이전에 할부는 연체이자, 자, 이건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옆에 누굽니까? 법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볼게요. 저희가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은 분명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고 이제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저희는 늘상 얘기했지만 이 포함되지 않는 비용만 생각하면 돼요. 포함하지 않는 비용만 생각하면 돼요. 자, 뭐가 있냐? 첫째는 이런 거죠. 계할련 기억납니까 이거? 계할련. 그 다음에 광분. 그 다음에 이주. 보상,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건 포함한대요. 자, 첫째, 이게 뭐예요? 계할련.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입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 연체이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자, 할인 뭐냐면 일시할인액이 할인액. 깎아준 금액이죠. 일시할인액. 이렇게. 다시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일시할인액 다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늘 제외되는 건데 그럼 1번은 이제 법인 거니까 이건 포함이 돼야죠. 둘째, 건축물 신축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 이건 포함되지 않죠. 분명히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 자, 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역시 포함됩니다. 네 번째, 취득시기 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포함돼요. 5번, 취득세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 부담액 역시 포함될 수 있겠죠. 정답이 2번이 되는 게 맞네요. 자, 이제 문제 6번으로 가볼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장 올바른 거죠. 1번, 자,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용 부동산은 그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에요. 항상 이 주택조합 나오면 무조건 조합원이에요. 무조건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게 돼요. 누구예요? 조합원입니다. 두 번째, 상속인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걸로 보죠. 다만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연대 납세 의무가 수반되게 됩니다. 맞고, 세 번째,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혹은 항공기를 시설대여할 경우는 그 등기, 등록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아니죠. 대여했으면 그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네 번째,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선 주체 구주부 취득세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 즉 세입자가 가설한 거죠. 하면 그 주체 구주부 취득세 이외자, 즉 세입자가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건 아니죠. 항상 소유자하고 그 가설자하고 똑같지 않다. 그럼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그죠.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죠. 그래서 그 주체 구주부 취득자에게 부과하지 그 이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렸고. 5번. 자,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 실적, 차주 대장 등에 비추어 볼때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 장비는 그 등록 명의자가 납세자가 된다. 이미 문장에 답이 있죠. 사실상 소유자가 명백히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자에게 납세의 무가 있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2번이 돼야겠네요. 자, 7번 갑니다. 자, 7번 상당히들 많이들 정답을 못 내고 있는데요. 자,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에서 10일 내에 등기한 경우 원칙상 신고기한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예요? 그죠? 보통 대부분 답한 게 1번 아니면 2번인데 정답은 5번이에요. 물론 취득세는 증여받으면 증여 계약한 날, 계약일이 취득한 날이 돼요. 그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신고 납부 그다음에 등기되는 게 맞는데 얘는 잘 봐요. 증여를 계약하자마자 증여 받자마자 10일 내 등기했대요. 그러면 원래는 60일 내 신고 납부하고 그 다음 등기인데 일찌감치 등기가 끝났다는 건 언제?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이거죠. 결국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 근데 이건 뭐 답은 5번인데 7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번으로 한 분은 좀 나아요. 근데 솔직히 2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취득세는 증여받게 되면 증여계약일, 이때가 취득일이지 증여받은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지만 2번으로 하신 분들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취득시기 좀 오른 건데 자, 몇백 번 얘기했죠. 이런 박스 형태가 나면 원칙하고 등기일자하고 비교해서 뭐가 더 빠른가를 찾으면 돼요. 자, 보니까 매도자는 A 건설 법인, 매수자 개인과 매요. 그럼 개인과 법인이 매매한 거니까 대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할수 있겠죠. 그게 언제예요? 9월 1일로 안에. 근데 9월 1일로 하면 답 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등기일자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걸 찾아야지. 아니, 큰 거다. 둘 중에 빠른 걸 찾아야죠. 자, 근데 뭐가 더 빨라요? 잔금 준 거하고 등기한 거하고 등기가 더 먼저예요. 그럼 이제 8월 25일로 해야겠죠. 정답이 5번이 돼야 돼요. 5번. 그렇죠? 이런 거는 뭐눈 감고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9번 가볼게요.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요. 1번. 자, 법인의 합병이나 공유부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선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세율 특례인데 이 특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잠깐 얘기할게요. 한 가지는 지금 나온 거 표준 세율 빼기 2% 이런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2% 이게 하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빼기 2%인 게 뭐였냐면 첫째 환매,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 둘째 상속, 세 번째 합병, 넷째가 분할, 그다음에 이전, 이혼, 임무개 취득. 이런 건다 이제 빼기 2% 대상이고, 이제 그냥 2%인 것도 있죠. 그냥 2%인 거, 개수,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과점주주, 과점주주, 그다음에 수입하는 경우, 임시건축물, 그다음에 묘지의 경우. 이런 건 이제 전부 다 그냥 2%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맞고요. 두 번째. 자, 과밀업체 권역 안에서 신설한 공장이라 해도 생산 설비 갖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중과하지 않죠. 반드시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중과합니다. 세 번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 시, 자, 표준 세율 플러스 8%이다. 물론, 이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지금 보다시피
표준세를 더하기 8%가 그럴싸해요. 근데 골프장은요, 원시 취득일 때 중과하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승계 취득된 거니까 이건 그냥 표준세율만 써야지 더하기 8%가 붙지를 않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3번 답이고 4번. 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세금 부과하지 않죠. 이거 뭐라 합니까? 면세점. 그래서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날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취득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가 되어야겠죠. 정답은 3번. 반드시 골프장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만 중과하지 절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이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죠. 다만 연부 취득하면 연부금액이 돼요. 이때 주의할 건 연부금액이 얼마 초과합니까? 하면 다 50, 그러면 안 돼요. 연부 취득할 때, 총 취득금액이 50만 원 초과지, 연부금은 금액 제한이 없어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등면허세의 과세표준 원칙이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래서 취득이 취득 당시 가액이면 등록은 등록 당시 가액에 의합니다. 세 번째. 자,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100분의 50을 감면시켜요. 그래서 이게 1개월 내 신고하면 50% 감면이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20%까지 감면돼요. 자, 네 번째,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서 이 주택이 되면 1000분의 20이다. 자, 이게 주택이 유상취득인데 이 주택이 유상 취득되면 이 주택의 취득가액별로 구분해요. 그래서 첫째가 그 주택 금액이 6억 이하. 6억 이하면 1000분의 10, 1%고요. 둘째,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2%예요. 셋째, 그 금액이 9억이 초과되었다. 3%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건이 주택이 1주택이 되든 뭐 다주택이 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택은 항상 주택의 가격별로 구분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6억 초과 9억이니까 2% 1000분의 20의 유를 써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5번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는요 소액징수 면제가 없대요. 이 소액징수 면제가 있는 건 재산세하고 그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 지방소득세 요세 개예요. 그래서 재산세 또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역자원 시설지 이렇게 세 가지가 소액 징수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될 거예요, 4번. 자, 이제 11번도 가봅니다. 다음에 부동산 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 뭐냐? 자,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건 너무 쉬운 반면에 얘는 매년 저희 시험에 나요. 일단 뭐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상속받은 농지인데, 농지가 상속이 되면 1000분의 23이 돼요. 그래서, 농지가 아닌 건 이제 1000분의 28이 되지만,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23의 세율을 써서 과세하게 됩니다. 1000분의 23이 돼요. 나머지는 다 맞죠, 그죠? 뭐 굳이 안 볼게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게 1번, 5번인데, 자, 이 증여받은 경우인데, 이 증여받게 되면, 조심할 게, 무얼 받았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 증여받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1번 개인 간 증여는 1000분의 35, 5번 비영리사업자 받으면 1000분의 28이에요. 그래서 받은 게 뭐냐지 그 부동산이 뭐냐가 아닙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첫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 대상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원칙이 60일 내 신고인데 이렇게 일반 과세가 중과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또 있어요. 비과세 되었던 게 나중에 추징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두 번째, 한국 건축물 대지 면적이 670제곱미터로서 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8천만 원이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초과인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됐다 이거죠. 이 고급주택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일 때 고급주택이 있고, 이제 공동주택일 때 고급주택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뭔지는 알거 없고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게 불분명하면 그냥 숫자 정도만 쭉 기억하자 했었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이제 고급주택의 요건이 네 가지인데, 넷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돼요. 첫째가 331 9,006억이에요. 또는 662 9,006억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6억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이렇게 숫자가 조합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해서 넷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돼요. 대신 공동주택은요, 245제곱미터가 초과되고 6억, 복층은 274제곱미터가 초과되면서 6억,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씩 적용되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 요건이 다 있는데 지금 그 요건 따지기는 힘드니까. 그럼 지금 봐요. 대지면적이 670제곱미터면 여기에 큰 사지, 그죠? 여기에. 이게 대지면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662제곱미터가 초과가 돼야 돼요. 돼야 되고, 자, 9. 이 9가 뭐냐? 9천만 원 초과예요. 9천만 원 초과. 6이 뭔데? 6억 초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8천만 원 초과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 9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당해 지자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를 할수 있어요. 그죠? 하게 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럼 수정 신고면 얼마나 감면돼요? 자, 여기다 적게 그냥. 자, 수정 신고인데. 자, 수정 신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6개월 내에 했대.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가 감면되고요. 둘째, 1년 내에 했다. 1년 이내하면 20% 감면. 셋째, 2년 이내하면 이때 10%가 각각 감면돼요. 각각 감면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도 가산세가 감면되게 돼요. 자, 네 번째.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실리에 해당되면 둘 중에 높은 걸 써요. 이거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것이 두개 이상이면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5번. 임시공인인장, 공사인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자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가 돼요. 다만, 1년이 초과되었다든가 또는 임시용이 아니면 다 과세합니다. 반드시 용도가 순수하게 임시용이어야 되고 그 기간이 1년이 절대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자, 13번 가볼게요. 자, A법인은 2017년도 5월 30일에 소유 토지를 1천만 원의 비용 들여서 지목을 변경한 결과 그 토지 가액이 2천만 원이 상승했다. 그래서 고로 6천이 되었대요. 틀린 것은 대부분 정답 1번 했을 건데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왜 2번입니까? 안 돼. 자, 지금 이제 지목이 변경됐잖아요. 됐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지목이 변경되면 보통은, 자,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이 변경되면 대부분이 증가액에 대해서, 그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보통 과세를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 지목 변경을 했을 때그 변경이 법인 장부나, 법인 장부나, 혹은 판결문에 의했다고 하면 이때는 증가액이 아니고 얘를 갖고요.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 갖고요. 소요되면. 그래서 보통은 증가액인데 지금 이제 법인이 변경했으니까 증가액이 아니고 뭘 갖고요? 소요된 비용 가지고 해야 돼요. 소요된 비용 갖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1천만 원이 돼요. 1천만 원. 그걸로 2번은 아니에요. 이건 2번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했으면 2번이 되겠죠. 3번 취득세는 20만 원인데 왜 20만 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소요된 비용이 1천만 원이에요. 그럼 1천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냐 이건데
자, 저희 세율 특례 중에는 빼기 2%인 게 있고 그냥 2%인 게 있는데, 이때 보니까 계수, 지목 변경 같은 변경, 과점 주조, 이런 전부 다 2%야. 그럼 지금은 지목이 변경된 거니까 2%만큼 부과하죠. 그래서 소요된 비용 곱하기 2%, 20만 원. 이 세금이고. 자, 세 번째. 자, 등면허세는요, 건수로 와서 과세해서 이게 합병 등기, 말소 등기, 뭐 지목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씩 6,000원씩 부과하게 됩니다. 5번. 재산세 과세 시 시가 표준액 증가액인 2천만 원을 포함한다. 왜냐면 재산세는요,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전날, 지금 5월 31일 날 시가 표준액이 2천만 원이 올랐어요. 2천만 원이 상승됐으면 이 금액을 포함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거죠. 포함해서 매겨야 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14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등급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 자, 부동산에 관한 등급면허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에서 취득한 경우로선 취득가액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정보에서 입증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죠. 다만 주의할 게 개인이 건축하면 총공사비 중에서 100분의 90 이상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채권금액에 의해서 과세를 정할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인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같은 말로 뭡니까?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에 의하게 돼요. 네 번째, 부동산의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또뭐 지목 변경 등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건수에 대해서 부과하죠. 얼마씩? 건당 6,000원씩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번. 자,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요,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 사유로 인해서 그 가액이 증가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정 금액이다. 아니에요. 이 등급면허세만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나 재평가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되면 항상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으로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재평가 때문에 금액이 바뀌면 항상 무슨 금액이요? 변경된 금액에 의해서 적용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제 15번 가봅니다. 다음은 자, 등록에 대한 등면허세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건데, 첫째, 자, 등기등록일 현재 등기등록할 재산 소재지나 등기등록권자의 주소지나 해당 사무소나 영업소 등의 소재지 관할 도에서 부과한다. 뭐 도구에서 부과한다?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재산권 기타 권리의 변경 소멸하는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할 경우 그 등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얘가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세 번째,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등기등록을 받는 사실상 권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아니에요. 이 등면허세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외관상 권리자. 그래서 혹은 외형상, 외관상. 그래서 그 외관상, 이 외관상 혹은 외형상 그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 절대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적 요건 갖춘 외형상 혹은 외관상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이게 정답. 또 형식주의 과세예요. 5번, 4번.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2개 이상 시도에 소지하고 있어서, 자, 등록에 대한 등면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다면 등기소 등록관정 소재지의 도 또는 뭐 구, 그래서 도구에서 부과한다. 그렇죠? 조심할 건 등기소에서 부과한다는 아니에요. 등기소나 등록관청에는 그 소재지 도에서 부과하는 거지, 해당 그 등기소 등록관청에서 부과한다면 안 돼요. 5번, 개인이 은행의 담보대출로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말소 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개인에게 있다. 그죠? 저희가 이것도 이제 몇번 얘기했었지만, 저당권 같은 건두 가지가 있어요. 설정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는데, 이때 설정하게 되면 전부 다 무슨 무슨 권자,
가 납세의무가 있고 말소면 무슨 무슨 이 설정자 얘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게 저당권이다. 지금 나온 저당권. 저당권이면 설정한다. 그럼 누가 내요? 저당권자가 내요. 말소한다. 저당권 설정자가 내요. 그래서 설정하면 권자, 말소하면 설정자가 돼요. 하나 더. 자, 전세권도 해볼게요. 전세권. 자, 전세권이면 설정한다 누가 내요? 전세권자가 내요. 전세권자가 됩니다. 말소하면 누구?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이 설정자가 납세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설정한다, 말소한다. 그래서 항상 그럼 설정은 항상 타인, 상대방이라는 거고 말소는 누가? 본인. 내가 말소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자, 16번은 쉽죠. 한 건으로 부과되는 거 아니고 5번이에요, 5번.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매월 지급하는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서 부과가 돼요. 나머지 1번 뭐 지목 변경, 2번 합필 분필, 3번 말소는 전부 다 건수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16번은 5번. 자, 17번 가볼게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 대상 아닌 거, 쉽게 나대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건 뭐냐인데, 1번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목장 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이거 분리과세죠. 그래서 목장이고 면적 이내 분리과세입니다. 두 번째, 법인이 매립관청에서 취득한 농지로서 농사 이제 경작하지 않으면 얘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일단 농사 져야 돼요. 무조건 농지든 농사한지면 다 종합합산과세예요. 세 번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별급에서 산정한 면적 초과. 역시 얘도 면적이 되면 별도 합산과세예요. 근데 면적이 초과가 되면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이 재산세에서 면적이 초과되었다 이런 단어 나오면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예요.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네 번째, 자, 토지가에게 2%에 배달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에도 종합합산과세예요. 이때 그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그 건축물 바닥면적 이외에는 전부 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돼요. 5번, 자,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마찬가지 면적 초과되었대요. 항상 초과되었다가 붙으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1번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18번도 쉽죠. 다음 중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바로 가요. 3번. 이 3번과 1번이 반대인데, 이 자연 보존지구안에 의하면 비과세인데, 이렇게 자연 환경지구안에 의하면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지구면 비과세가 되지만, 환경지구면 전부 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돼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19번 갑니다. 다음 중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한 동의 건물을 주거 이외에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 이외의 면적에 주거와 주거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자, 재산세에도 이제 겸용주택이 있어요.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요. 보면 재산세의 겸용주택은 두 가지. 첫째, 한 동의 건물 있고, 둘째, 한 구의 건물.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게 한 동자가 붙으면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각각 과세. 그래서 주택은 주택으로 모아서 과세하고, 상가는 상가로 모아서 과세해요. 근데 얘가 한 구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면적을 따져요. 따져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냐, 반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작으냐. 그래서 위에와 같이 크거나 같으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보게 돼요. 근데 반대 작다 이러면
주택은 주택이 되고 상가는 상가가 되고 각각 구분이 돼서 적용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항상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서 판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 토지는 70%고 주택은 60%를 곱하죠.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한 구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아니에요. 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보유한 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아요. 항상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비로 해요. 항상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개인 법인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4번 답. 5번. 주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주택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택은 주택별로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하게 돼요. 그럼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자, 20번 가봅니다. 다음,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죠?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비지와 보류진도가 그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세 번째, 주택의 건물과 부스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건축물과 부스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각각 안분해요. 그래서 항상 안분은 국세면 이제 기준 시가로 안분, 지방세는 뭐 시가 표준액에서 안분합니다. 네 번째,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지면으로 등기된 신탁재산 누가 내요? 그 수탁자죠. 그래서 위탁자가 아니라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됩니다. 수탁자가. 답 4번이고요. 5번. 자,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 맺고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럼 누가 내요? 매수계약자네요. 항상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 매수계약자가 되게 돼요. 정답은 4번이겠죠. 이런 건 너무 쉽네요. 자, 21번 갑니다. 다음,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첫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에 무상 사용하는 재산은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가 1년 미만 또는 유상, 이런 과세, 반드시 1년 이상 무상 사용돼야 이게 비과세지, 1년 미만 또는 유상, 이러면 전부 다 과세가 돼요. 두 번째, 과세 기준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양수, 양도되면 그 양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텐데요. 이거죠. 얘는 무조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래서 이날을 포함해서 뭐 이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양수자가 세금 내야 되고 6월 1일 지나서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이때 양도자가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까지 포함해서 그 양수자가 되면 됩니다. 맞고 세 번째. 재산세에서 한 구의 주택이라면 소유상 기준이 아니라 점유상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네 번째, 재산세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말하며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다 포함해요. 그게 건축물이죠. 그래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 답이고. 5번, 자, 시장군수는 과세세 대상 누락, 위법, 착오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세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수시로 아무 때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겠죠? 4번. 자, 22번 갑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세율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어떤 거냐 돼 있는데 볼게요. 재산세는 두 가지를 씁니다. 차등비례세율도 있고요. 차등비례세율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초과 누진세율 두 개인데요. 대부분은 거의 다 차등비례세율로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재산은 초과 누진세예요. 그럼 뭐가 있는데 세 개. 첫째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둘째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 번째 주택. 이대 주택은요, 얘는 그게 일반 주택이 됐건 고급 주택이 됐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은 얼마부터 얼마? 0.2부터 0.5%까지고요. 별도 합산은요, 0.2부터 0.4%까지고요. 주택은 0.1부터 0.4%까지예요. 답 나왔는데 1번이죠. 고급주택. 그죠? 단 두 번째,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건축물, 얘는 0.5%입니다. 셋째, 개인이 소유한 농지 0.07%입니다. 넷째, 별장 4%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쓰는 토지, 얘는 0.2%입니다. 그래서 1번, 고급주택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